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특정한 가수를 좋아한 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수와의 열렬한 사랑을 꿈꿔본 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는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고, 저는 G.O.D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G.O.D의 한 멤버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그리고 뭐 그냥 꿈꾸는 그런 팬심으로 정말 저런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 해본 적 있고, 아마 다 여러분들도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인기스타 아이돌 가수와 그 가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했던 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열렬하게 단 하나'이고요. 작가님 이름은 이른봄 작가님이십니다. 저는 네이버 웹소설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총 9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완결된 소설입니다. 이제 완결된 지 얼마 안된건 아니고 출시된 지는 조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걸 완결까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우연히 이른봄님의 예전 소설을 보다가 한편 보다 보니까 끝까지 또한번 정주행을 하게 된,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보고 이번에 두 번째 완결까지 쭉 다시 보게 된 소설이 바로 이 이른봄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이게 5화까지만 무르고요. 6화 때부터는 이제 결제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여를 해서 쿠키 하나를 쓰거나 구매를 해서 3개를 이용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두번다 대여를 이용을 했고,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야? 아무튼 돈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그냥 저도 모르게 결제를 계속하게 만드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이나 봤죠. 돈을 두 번이나 내가면서. 근데 돈은 사실 보면서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재밌고 그만큼 매력적인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더 깊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덕후, 성덕, 입덕, 그리고 뭐 덕밍아웃, 뭐 덕계못,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뭐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들어본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소설 내부에서는 계속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팬층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연예인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덕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연예인을 사랑하는 거를 빠지게 되는 걸 보통 뭐 입덕이라고 하고, 뭐 성공한 덕후가 성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뭐 새로운 언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놀랬어요. 근데 뭐 하나도 몰라도 자연스럽게 소설을 보다 보면 하나하나씩 읽게 되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주인공들의 성격과 성향부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여주인공은요, 열렬하게 단 하나의 단 하나가 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23살 이 시점이 이제 현재 시점이고요. 11년 전부터 남자 주인공을 굉장히 짝사랑한 덕후입니다. 근데 이 진짜로 이 가수 앞에서는 한 번도 제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약간 비밀에 쌓인 팬입니다. 항상 아이디는 순결한 독열이라는 아이디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 가수로부터 이 가수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 주인공이 지금 들어가는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생 생활을 7년 동안 한 연습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한 팬인 한편과 또 다른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는, 이제 요두 가지의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그냥 몰래 이제 덕후 짓을 하고 있는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어느 정도 성덕이 되었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얼굴을 보여주고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실제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도 이 남자 주인공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연습생 생활을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래, 남자 주인공은요, 오닉스라고 하는 5인조 아이돌 가수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이제 11년 동안 팬이 있었던 거면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가수고, 현재는 30대가 된, 약간의 좀, 신입 아이돌 그룹은 아니고, 약간 좀 나이가 되어 있는 아이돌 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팬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거에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고요. 연습벌레입니다. 그리고 까칠 독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연예인과 팬이기 때문에 정말 꿈에서나 잘될수 있나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어떤 계기가 생겨서 이제 둘의 인연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요즘에 실제로도 있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이제 새로 생성이 되는데, 더비앤데비라고 하는 연습생들끼리, 각각 회사에는 연습생들끼리 모여서 그 서바이벌을 하고, 거기에서 1등을 하는 이제 연습생에게 이제 데뷔의 자격증을 주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가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나나가. 사실 박도결이 이 다나나의 연습 장면을 보고 찜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둘의 만남이 시작이 되고, 같이 이제 사랑이 또 커가면서, 박도결이 사실 이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전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팬과 아이돌의 사랑 이야기와, 그리고 이 얼굴이 특별하게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특별하지 않지만 춤은 정말 잘 추거든요. 그런데 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뷔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환경 속에 있었던 기획사의 여자 주인공이 성공을 하게 되는 성공 스토리가 같이 함께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 연애 소설이 아니라 같이 성공 이야기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연말에 봤었거든요. 너무 심적으로 공감이 가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한편으로 공감도 가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글귀들도, 되게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글귀들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되게 웃깁니다. 되게 웃기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한참 까르르 까르르 거리면서 웃다가 중간중간에 눈물 포인트도 되게 많아서요.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뭐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게 하는, 모르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소설이 바로 이 이름범 작가님의 소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말 좀 가슴에 와닿았던 글귀들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겁니다. 닉 우스터라고 실제 인물이 이제 그 말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책에 적어 놓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 쉽지 않은 일, 우울한 일, 모두 이유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연말 때쯤 되고 연초가 되면 뭐 희망하는 그런 다짐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일인가? 내가 좀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면서 내 자신도 생각하는 것 플러스 주변 상황까지도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점에 뭐 연말 연초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꿈꾸는 일을 하고 싶었을 때, 뭔가 나의 기준점이 말고 주변 기준점을 보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쳐서, 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이 글을 보면 되게 힘이 날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우울하고 지금 쉽지 않은 일, 이런 거를 겪고를 있지만, 이게 다 어쨌든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 나에게 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이 정말 결국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글은요, 짧아요. 근데 다시 읽으려고 해도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 사람도 꽃처럼 피는 때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게 울컥할 일이 글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왜 꽃은 모든 꽃이 한 번에 피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시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도 내가 활짝 피게 되는 시기는 남들은 다 피었었을 때 내가 아직 피지 않았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나는 아직 필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를 좀 다독거리고 그리고 좀 위로하게 되는 그런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 난 아직 필 시간이 되지 않았어.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시기를 잘 지나면 나는 좀더 활짝 피게 되는 그 시기가 올 거야. 그게 올해가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즐거운 얘기로 넘어가서요. 로맨스 소설을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근데 수위를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보통 로맨스 소설 보시는 분들은 이 약간 연애, 이런 러블러브 이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요 러브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코너를 넣었습니다. 수위는요, 사실 이 20, 23살이 여자 주인공이고,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30대라서, 빠르게 그런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여자 주인공이 더 많이 어리잖아요. 남자 주인공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관계가 빨리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소설의 거의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 둘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건데, 남자 주인공이 많이 참죠. 뒤에 후반부에 나오긴 하지만, 뭐 아주 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게이 이른범 작가님의 스타일입니다. 다른 소설들을 봐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쁘게 표현을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상상을 조금 하게 만드는? 한 소절을 얘기를 드리면, 심장 소리는 낭만적인 리듬이 되고, 뜨거운 숨과 속삭임은 완벽한 멜로디가 되었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시적으로 정말 이 사랑의 결실, 사랑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예쁘게 표현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재밌기도 하면서, 내가 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나의 이런 예전의 상상들을 조금 더 하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대입해서 좀 공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를 목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를 좀 다독여주고, 이 주인공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에 빗대어서 나도 굉장히 조금 더 공감하고 좀 더, 좀 마음을 다독일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열렬하게 단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맨스 소설은 항상 연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어떤 도움을, 그리고 인생에 어쨌든 이것도 사람들의 삶을 적은 이야기니까요. 어떤 한 점들은 한 부분들은 나에게 인생의 삶에 대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글귀들이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배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은요, 정말 이 열렬하게 단 하나라는 이른범 작가님의 소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재밌고, 그리고 감동적이고, 또 어쩌면 좀 가슴 떨리는 그런 사랑 이야기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소설 여기까지 또 기다려주세요. 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절절하게 얘기 드렸나? 좋아요, 구독 버튼 정말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진짜로 안녕해요.